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마음속 어딘가에는 자꾸만.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바로.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감사 인사 드릴 분이 있어요. 영상 제작에 힘이 되어주신 저희 문세일러님 덕분에 제가 한 끼를 푸짐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첫째 성장 동영상을 만들었을 때거든요. 영상 후기에 성장 동영상을 올릴 건데요. 제가 영화를 패러디해서 만든 거라 저작권 문제로 풀 영상은 어렵고 간결하게 줄여서 올려 볼게요. 제가 관종기가 있는데 소심한 관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나서는 건 좋아하는데 멍석 깔아주면 못하는 애. 친구들 앞에서는 내가 먼저 말더 많이 하려고 하면서 막상 사람들 많은 곳에서는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사람이요. 연기학원 출신이지만 방송 연기는 한 번도 못 해봤고 그나마 중고등학생 때 연극 활동하면서 셰익스피어 작품 한여름 밤의 꿈에서 여주인공 역할도 해보고 고등학생 때는 제가 직접 연출하면서 공연도 올리고 했거든요. 근데 대학교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됐고, 이제는 연기는 포기하고,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일단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일을 시작하게 됐죠.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마음속 어딘가에는 자꾸만 나대고 싶고, 나라는 걸 알리고 싶고, 그거 아시죠?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걸.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면서 운이 오기를, 기회가 오기를 기다린다는 건 정신병 초기 증상이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바로 바디 프로필이었고요. 그때 인연이 된 바디 프로필 작가님 덕분에 피트니스 대회 출전도 하게 된 거고요. 첫 대회 출전 이후에 인스타 DM으로 협찬 광고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우리나라 보디빌딩계 레전드이신 김준호 선생님 대회를 출전하게 되었고, 그게 인연이 되면서 그분들 소개로 SBS 모닝YD에 출연 하게 된 거고요. 연결에 꼬리를 물듯이 대회 입상과 함께 연달아 더 바쁜 일정들이 생기더라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 같아요. 제가 영상 제작을 처음 한게 벌써 4, 5년 전이니까요. 이혼 당시 막막한 생계에 앞길이 깜깜했고 그러다가 문득 유튜브를 다시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전에도 채널을 여러 개 운영해 봤지만 꾸준해야 하고 내가 재밌어야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어야 오래 갈수 있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어떤 컨텐츠로 영상을 만들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 휴대폰을 뒤지다 보니까 세상에 남자가 불륜 저지른 자료들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그걸 올리게 됐는데 문제는 영상을 보는 분들이 다들 하나같이 혈압이 상승한다는 댓글과 응원의 메시지가 가장 많았어요. 제가 사람들에게 힐링과 즐거움과 따뜻함을 주고 싶었는데 시작부터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이미 올라간 걸. 어차피 분류는 끝나게 되어 있고 증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는 좀 밝은 채널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다행히 제 구독자님들께서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지금의 채널까지 오게 된 거고요. 유튜브 처음 시작의 계기는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분들과 함께 마음을 공유하면서 지금의 힘든 상황을 이겨내 보자는 취지였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는 너무 제가 우물안 개구리였어요. 굳이 어두운 영상을 올릴 이유가 있었을까 싶었지만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처음 영상을 올릴 당시에는
전에는요, 구독자 1000명만 되자 하는 심정이었거든요. 썸네일이 전부 어둠의 그림자 같고 누가 봐도 주작 같은 내용들만 올렸는데도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독 안 누르신 분은 지금 구독 누를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좋아요도 이따가 눌러야지 생각하시다가 그냥 나가실 것 같아서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초창기 때는 썸네일로 어그로 끌어보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조회수를 올려보려고 했지만 이런 방법은 결국 나에게 악플만 달리게 되는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내 길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저는 꾸준히 저의 길을 가고 있고요. 그 덕분에 조회수 핑계로 다양한 음식을 먹게 됐네요. 아, 전에는 그럼 잘 안 먹었냐? 더 다양하다고 해야 맞네요. 수정할게요. 저는 내장 부위를 잘 못 먹거든요. 곱창, 막창, 대창, 또 뭐 있죠? 뭐 이런 종류 있죠? 안 먹지는 않는데 굳이 안 먹는 거라고 해야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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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땡스 보내주면요? 편식하는 저에게 금융치료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스팸이 들어갈 김밥은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치즈와 계란으로 말려 있어서 김밥에서 풍성함을 느낄 수 있었고요. 콩나물 팍팍 무친 쫄면은 식감이 좋아서 오래 씹고 싶더라고요. 쫄면에는 콩나물과 양배추가 많이 들어가야 식감이 좋아서 더 맛있잖아요. 여기에 떡볶이도 주문하고 싶었는데 저는 1인분만 먹기 때문에 음식 남길 것 같아서 두 개만 주문했고요. 남은 어묵탕은 다음 끼니에 밥과 함께 후루룩 짭짭으로 마무리 때려줬어요. 모든 것은 결국 순리대로 흘러가듯이 저의 채널도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의 영상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힐링이 되고 웃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쇼츠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 일과를 마친 저녁에 꼭 쇼츠를 일부러 보거든요. 처음 쇼츠가 도입되었을 때는 자극적인 영상들만 수두룩 빽빽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영상을 쭉 보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어요. 유독 특정 나라의 쇼츠 영상을 보면 감동을 많이 주더라고요. 부모의 사랑, 친구의 우정 또는 동물과의 교감 등 뭔가 울림이 있는 영상들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잔잔한 울림이 되어야겠다. 뭐랄까?
Shoebox. 잘 들어. 저로서도 감회가 남다릅니다. Hello, Korea. I am so happy to hear how much you're enjoying the mummy because we made it for you. And I'm very excited by your response. And I look forward to coming and visiting you soon. Enjoy the rest of your summer. Thank you. 안녕하세요. 배우 김민규입니다. 아, 우리 유튜브에 돌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영상을 보내요. 아이고, 잘 키웠다. 고생했고, 나를 알겠어? 나중에. 아주 슈퍼스타가 내 영상을 보내줬구나라고 좀 기억해줘라. 무럭무럭 자라고 행복해. 우리 선아 예쁜 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하세요.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요. 네, 안녕하세요. 유시원입니다. 예쁜 첫 딸인 유시원이 첫 돌을 맞이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다른 것보다는 우리 유시원이 예쁘게 또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앞으로도 예쁘게 잘 자랐으면 좋겠고요. 현장에서 같이 축하해주지 못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깁니다. 두 분의 예쁜 아이 우리 유시원이 건강하게 예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두 분이 더 많이 예뻐해주고 사랑을 듬뿍 주시길 바라겠고요.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시겠지만 저 역시 너무 축하드리고 우리 유상이 정말 멋진 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두 분이 많은 사랑으로 감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유상 첫돌 너무 축하하고요. 예쁘게 잘 자라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그리고 우리 첫돌 축하해요. 축하합니다.